여기는 신림 5동 패션문화의거리 위쪽 지도상에 위치해 있고요. 반지하입니다. 반지하고 여기가 잠깐만 몇 호였지? 700 기준 532만 원이네요. 관리비는 9만 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. 535만 원짜리 방들보다는 방 크기가 그래도 크기가 좀 괜찮네요. 연식은 신축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무난한 편이고요. 반지하이긴 하지만 이렇게 창이 양쪽으로 나 있어서 환기 같은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요쪽 창문은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구름길은 아니고 주차장이에요. 주차장이라서 아마 여기는 매연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창문은 거의 좀 안 열릴 것 같고, 여기도 사람이 다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. 그래서 500에 32만원에 그래도 넓이는 좀 딱 봐도 나오는 편이지만 그래도 한번 대략적으로 재보겠습니다. 2m 80 나오네요. 여기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80이 나오고, 그리고 여기 요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3m 40 정도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방은 작은 원룸에 사실 다 거기서 거긴데, 그래도 같은 가격 대비 방은 좀 넓은 편.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대신 좀 지금 이 구조라면 좀 침대를 두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옷장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에 침대를 두던,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